딩고 킬링벌스 나온 기념으로 켜봤어요. 아무래도 요즘 이제 뭔가 핫샷들은 다 나오는 어떠한 프로그램이고,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고, 셀리스트 짤 때도 그 곡들을 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, 이제 가로사억 앨범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, 코로나 이후에 제가 뭔가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? 공연을 많이 했으면은 그 곡들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, 공연을 진짜 안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. 네. 목에 노펫 문신이요? 저 목에 문신 없어요. 그리고 뭐, 곡짠 다음에도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,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,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재밌을까, 이런 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, 뒤로, 무조건 이제, 5월 8일에 나오는 신곡은 무조건 맨 마지막에 하고 싶었고, 프리스타일을 처음으로 해서, 여러분들이 제 프리스타일 좋아하니까, 퓨어 프리스타일로 시작을 해서, 비트가 끊길 때, 비트를 같이 끊어버리고, 무반주로 들어간 다음에 곡을 시작해야겠다 해서 생각이 든 게, 무반주로 할 때, 쇼미 무반주 하고, 쇼미 무반주가 마지막에 히어로로 끝나니까, 히어로로 시작을 해야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네. 근데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